당신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뜨거운 함성과 환호, 때로는 아쉬움을 토하며 축구를 즐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말마다 축구를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축구를 즐기는 한 명의 팬으로서 누군가에게 특이하다는 시선을 받은 적이 있나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부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9 U20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점점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K리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친구들끼리 주말에 야구 보러 가자고 하면 다들 긍정적인 반응인데 반해서 축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왜 재미없는 K리그를 보러 가냐고 타박을 좀 하곤 했죠. 나름의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K리그도 진짜 재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알았어 뭐 잘 봐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특이했던 경험은 이제 친구들한테 열심히 축구 경기장 보러 가자고 막 꼬셔서 성공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친구가 아, 공짜 티켓 있는 거 아니었냐고 돈 내고 갈 거면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조금 실망한 경험이 좀 있었죠. 그저 K리그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뿐인데 가끔은 따가운 시선도 받습니다. 여전히 K리그를 얕잡아보고 상처를 주는 이들이 많음에도 왜 팬들은 K리그에 열광하고 K리그를 사랑할까요? 저도 유럽리그의 빅클럽들, 그 다음에 유명 선수들 다 좋아하고 응원하지만 같이 호흡한다라는 느낌을 받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K리그를 보면 같이 호흡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진짜 가까이 있거든요. 희노애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경기장에 직접 가서 이겼을 때의 기쁨, 졌을 때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경기장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주말 밤마다 슈퍼스타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는 것도 좋고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도 좋지만 우리 곁에는 K리그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느껴지는 선수들의 투지, 비릿한 잔디 냄새와 귀와 심장을 울리는 팬들의 응원까지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공간에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열정을 불태우는 K리그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전히 K리그가 특이하게 느껴지시나요?